우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나? 지금 초이스문이 떠오르는 생각은 아 이거 관계상 문제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쵸? 그런데 복습하실 때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. 관계상 문제다. 자, 그런 상태에서 문법을 푸실 때이 빈칸이 있는 것만 보면 좀 위험합니다. 뉘앙스 파악을 좀 해야 되니 그냥 문법은 다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. 다. 그래야지 이제 맥락이나 컨텍스트 보고서 하기가 좀더좀 편하거든요. 근데 물론 초이스 보고 바로 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해요. 근데 얘도 그냥 안 보고 그냥 그 보기 보고 빈칸 앞뒤 보고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좀 안전한 방식은 그냥 다 보는 방식으로. 의외로 많이 안 걸리니까 시간이. 보니까 자, what is the best place you've ever traveled to? 그러니까 최고의 장소가 어디야? 여행했던 데 중에서 최고의 장소 어디야? I say Turkey is the most interesting place. 가장 흥미로운 장소야. Blank I've visited. 내가 방문했었던 곳 중에서 라고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빈칸 뒤에 I've visited 라고 돼 있으니 앞에 있는 뭘 꾸며줘야 돼요? 플레이스를 지금 꾸며줘야 되죠. 이렇게. 그죠? 기본적으로. 꾸며줘야 되고, 그 다음에, visited. 나는 방문했다. 그 뒤에 필요한 거. 목적어 필요하죠. 어디를.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. 목적어 빠져 있으니, 그럼 이 자리는 뭐냐? 목적어가 들어가는 관계 대명사면 되겠다. 그거네요. 자, 그러니까 답은 위치가 없으니 옵션이 하나밖에 없네요. 대밖에. 예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둘다 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딱 제시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외인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죠.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사항이 이런 거죠. 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바로 동사 온다.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.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. 그이 패턴이에요. 이거 이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 30개 문제 중에서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는 동사. 정동사, 준동사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. 동사, 그 시제일치, 관계대명사는 이런 짜투리 문제로 가끔 나오는 정도. 네,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.